승희쌤의 영상 수업 일러스트레이터 1급 GTQI 2018년 4월 A형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아, 3번 문제가 제일 많이 어렵죠. 일단은 브랜드도 쓰였고 메쉬 툴도 쓰였고요. 심볼도 사용되고 브러쉬도 사용됩니다. 거기에 디스토트라든가 이러한 별도의 이펙트도 들어가져 있고요. 자, 한번 더군다나 글자에는 인벨로프 디스토트 이런 부분까지 쓰여지고 있죠. 자, 완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이런 영상 되겠습니다. 아, 일단 저는 하나하나 그리는 것도 괜찮고 여기에 쓰여진 칼라를 옆에다 만들어 놓고 하면 조금 더 헷갈리지 않게 작업이 되더라고요. 편한 방법 쓰세요. 자, 뉴 도큐먼트는 CMYK 프린트 A4 사이즈 210297 CMYK 칼라 모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자, 문제를 보게 되면요. 문제는 자, 일단 심볼을 직접 활용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심볼 이름은 농산물이라는 걸로 한번 심볼을 등록하려고 합니다. 요 심볼부터 먼저 그려야겠어요. 자, 그러면 그 심볼은 옆에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심볼에 쓰여진 칼라를 준비했던 건데요. 일단 컬러를 만들어 놓게 되면 그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좀 수월합니다. 원 툴로 엘리스 툴을 살짝 길쭉하게 이렇게 만들고 Alt키를 눌러서 옆으로 하나, Shift키를 눌러서 복사를 좀 하고요. 자, 두 개를 가지고 한번 모습을 만들어 볼까요? 이때 펜 툴로 요 겹쳐져 있는 선 위로 선을 이렇게 그리고 나서 디바이드로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정확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요렇게로 작업을 하는 게 조금 수월하겠네요. 복사 전에 두 개의 객체를 선택해서 디바이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언그룹해서 한쪽을 버렸습니다. 자, 얘를 반사 툴로 리플렉트 툴로 Alt키를 눌러서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고 버티칼로 카피해 줍니다. 자, 복사된 것은 컬러가 여기 요 컬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꼬다리 모습을 그려야겠네요. 되도록이면 펜툴을 그냥 사용하십시오. 펜툴로 자, 여기 그림을 그려볼게요. 동그랗게 끝부분도 동그랗게 자, 펜을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딜레이트를 누르면 마지막 앵커 포인트 하나가 지워집니다. 자, 그리고 형태를 완성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봤고요. 자, 그 위에 잎사귀 모양 그것도 펜툴로 그려볼게요. 쿡 찍고 클릭 앤 드래그 클릭 살짝 클릭 앤 드래그 자, 여러분들이 직선을 그릴 때는 쿡 찍고요. 곡선을 그릴 땐 클릭 앤 드래그 하는 형태로 모습을 만져줄 수 있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른 고민하는 것보다 그냥 펜툴로 그리는 게 그냥 가장 빠르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길쭉한 당근 모양도 하나 그려볼까요? 이때 앵커를 살짝 내려서 여기 이쪽 끝을 약간 동그랗게 봉긋하게 만들었고요. 당근 칼라 로테이트 줘볼까요? 살짝 돌려서 당근 크기 조절. 자, 오렌지 bring to send to back 제일 뒤로 보냈습니다. 잎사귀 펜툴로 그냥 그립니다. 요런 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죠. 펜툴로 그림을 그리다가 컨트롤 키를 눌러주게 되면 잠깐 선택에서 풀리니까 다음 펜 작업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아, 저는 그냥 일단 쭉쭉 클릭하면서 그냥 객체를 그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객체에 이렇게 잎사귀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제일 뒤로 보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든 걸 심볼 등록을 하려고 해요. 아, 난 이 뽀족뽀족한 게 좀 싫다. 그러면 직접 선택 툴로 앵커를 끝부분만 자,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면 끝부분에 앵커들이 선택이 됩니다. 자, 끝부분만 선택해서 동그랗게 너무 동그란가요? 이건 뭐 보기 좋은 대로 살짝 납작쿵하게 하고 시간 안에 완성하는 거라 이런 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습을 만들었어요. 자, 샘플 등록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 선택해서 심볼 패널로 쑥 끌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줄게요. 이름에 농산물. 농산물이라고 이름 줬습니다. 오케이. 자, 등록이 됐고요. 자, 문제를 봤더니만 그레디언트 메쉬. 메쉬를 주는 명령이 있네요. 자, 메쉬 사각형으로. 자,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리고 여기에 메쉬 툴로 메쉬가 적용되길 원하는 부분을 쿡 찍고 셀렉트가 되어 있을 때 스와치스 패널에서 이 부분을 흰색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쿡 클릭한 다음에 흰색이 적용되면 이렇게 메쉬 적용됐어요.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셀렉트가 돼서 좀 성가실 때가 있거든요. 레이어를 줘라 마라 라는 얘기가 없으니까요. 그냥 락을 걸어줘도 되겠어요. 현재 작업한 거는 그냥 락을 걸어서 손쉽게 자, 레이어를 이렇게 락을 걸어주고 새 레이어에 작업을 하면 좀 작업하기가 수월하겠죠? 자, 이제 메쉬 작업을 해줬고요. 심볼을 한번 뿌려보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등록한 심볼 선택하고요. 그 다음 심볼 스프레이 툴로 자, 얘네들을 다 펼쳐볼게요. 심볼 스프레이 툴로 심볼이 놓여져 있는 곳에 자, 심볼 한 번씩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하나 클릭, 이쪽에도 하나 클릭, 자, 아래쪽에 클릭, 그리고 이쪽 왼쪽 구석에도 있네요. 그리고 중간쯤 이 부분에도 있네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그 다음요. 심볼 사이즈 툴로 크기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Alt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주면 사이즈가 좀 작아집니다. 이렇게 작은 심볼은 좀 줄여줬고요.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 툴을 가지고서 회전을 살짝씩 줄까요?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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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쪽 살짝 회전. 자, 그 다음에 심볼, 여기 색상이 살짝 다릅니다. 스테이너 툴을 이용해서 심볼의 색상을 필 칼라, 검정색을 줘서요. 윗부분에 한번 클릭. 여기 와서는 두 번 정도 클릭을 해서 컬러를 바꿔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심볼 스크리너 툴로 오퍼시티, 투명도를 조절합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갖다 놓고 보니까 심볼의 위치가 살짝 아쉬워요. 그러면 심볼 시프터 툴로 얘 위치를 이렇게 다시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심볼 작업 마무리했고요. 자, 이번엔 브러쉬를 한번 선을 그려준 다음에 그 위에 브랜드 기능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자, 펜 툴로요. 우리가 작업하고자 하는 브랜드는 제가 미리 컬러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자, 펜 툴로 작업을 해볼게요. 이쪽 바깥쪽에서부터 선이 지나갈 수 있도록 자, 중간쯤 한번 드래그 되고요. 아래쪽으로 이쪽으로 샥 됐네요. 좋습니다. 브랜드 단계는 15개 단계고 1포인트 되고 있네요. 자, 하나의 브랜드 선은 요 모양이고요. 자, 두 번째 브랜드 모양은 또 자, 여기서부터 선이 그려지고 있죠.
아래쪽으로 드래그. 그리고 이쪽 편에 와서 살짝 꺾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지는 이런 선이네요. 좋습니다. 자, 완성한 두 개의 선을 이렇게 Shift키를 눌러 다중 선택하고요. 자, 오브젝트, 브랜드, 메이크. 자, 단계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이때 내가 조금 단계가 안 예쁘다 싶은 것들은 언제든지 앵커 위치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선택 잡은 녀석을 가지고 브랜드 툴을 더블 클릭해 주면 옵션이 열리고요. 프리뷰를 체크한 다음 스페이스피드 스펙에서 15단계 오케이. 자, 브랜드 완성됐습니다. 자, 이번엔 위에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지그재그 효과 주면서 글씨 쓰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엘리스 툴로 동그라미를 그리고요. 위치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그재그를 주라고 되어 있죠.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여기 친절하게 문제에서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디스토트 앤 트랜스폼 지그재그. 자, 한번 봐볼까요? 이펙트 디스토트 앤 트랜스폼 지그재그. 자, 프리뷰를 체크한 다음 넘버 개수를 좀 이렇게 올려보고요. 그리고 사이즈 길이도 조금 조절해서 마음에 드는 값을 찾아줍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으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글자는 먼저 오르가닉 푸드 엑시비션. 자, 타입 툴로요. 글자를 쓰겠습니다. 자, 글자는 캐릭터 대화 상자를 불러서 작업하면 더 좋겠죠? 단축키 컨트롤 T 되겠고요. 자, 글꼴은 에어리얼. 자, 요때 한글 글꼴이 위에 있고 영문 글꼴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영문 글꼴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글꼴 선택해 볼게요. 아, 제가 무료 한글 글꼴을 많이 설치를 해놨더니만 한참 내려와지네요.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오진 않습니다. 자, 찾았습니다. 에어리얼 볼드. 글자의 크기는 36포인트. 그리고 글자의 색상은 사이언 50, 마젠타 100, 옐로우 100, 블랙 50. 자, 이렇게 글자를 썼습니다. 자, 여기 갖다 이렇게 배치를 해봤더니 글자가 두 줄짜리네요. 자, 이렇게 두 줄로 배치하고요. 자, 글자가 봤더니만 가운데 정렬이죠. 가운데 정렬. 그리고 위치, 아이고. 선택 툴로 위치 잡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친환경 농협 그 부분 글자 한번 써볼게요. 친환경 농업 박람회. 저는 바깥에서 쓰고 글자를 좀 옮기는 이런 방식을 씁니다. 자, 캐릭터 패널에서 글꼴 선택할 건데요. 도둠체. 아이고, 또 한참 올라가 봐야겠네요. 도둠체 48포인트 K100입니다. 굴림, 궁서, 도둠. 여기 있네요. 도둠체 48포인트 K100. 자, 친환경 농업 박람회 라고 글자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글자가 인벨로프 디스토트 형태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글자 선택하고요. 오브젝트 인벨로프 디스토트 메이크 위드 웍. 프리뷰 체크한 다음에 그림을 봤더니만 불 기능 형태로 쓰여지고 있죠. 근데 엄청 크네요. 이럴 때는 값을 좀 조절해서 주어진 문제와 유사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봤더니 원이 조금 더 커지고 위치를 또 잡아볼게요. 네, 마음에 들게 됐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브러쉬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브러시는 브러시 패널에 가서 라이브러리 뉴 버튼을 눌러서 자 보게 되면요. 데코레티브에 요것도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죠. 데코레티브, 데코레티브 스케터 여기를 들어왔을 때 자 저는요. 여기 스케터를 그냥 썸네일 보기보다는 이름 보기로 리스트 뷰를 이렇게 체크해서 보게 되면 리스트 형태로 보여지니까 이름을 찾기가 손쉽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 컴패티라고 하는 요 브러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브러시는요. 브러시 툴을 쓰셔도 좋고 펜툴로 작업한 거를 브러시로 바꿔주셔도 되겠어요. 저는 펜툴로 작업해 볼게요.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또 위쪽으로 살짝 지나가는 요런 브러시 되겠네요. 필 컬러 없음 브러시를 방금 만든 스케터 브러시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브러시 작업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집 모양부터 그림들을 직접 그려봐야겠네요. 자, 요게 또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자, 한번 집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자, 집 모양은 자, 저는 삼각형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일반적으로 그냥 펜툴 쓰십시오. 펜툴 쓰는 것이 그냥 가장 무리 없이 사용하는데 좀 유리합니다. 자, 그림을 그렸고요. 살짝 납작쿵 한 삼각지붕에 자, 이제 또 펜툴로 밑에 있는 집 모양을 그려줍니다. 자, 펜툴 시작 위치 잡고요. 아래쪽으로 자 그림을 그립니다. 또 펜툴 시작 위치 잡고요. 보기 좋게 그려줍니다. 자 이때 배치를 조금 다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객체를 선택해서 얘를 오렌지 제일 앞으로 bring to front 이런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정삼각형이 아니다 그러면 앵커의 위치 좀 옮겨주고요. 자 풍차 한번 그려볼게요. 자 풍차는 수직으로 그린 다음에 로테이트 줘서 회전복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직으로 이 옆에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펜툴로 수직선 하나를 이렇게 그려줬고요. 자 얘가 테두리선이 있는 거네요. 그 다음 또 펜툴로 옆으로 하나 그리고 자 얘를 Alt키를 눌러서 복사합시다. Alt키를 눌러서 하나 복사한 걸 Ctrl-D 해서 이렇게 다중 복사를 해주면 되겠어요.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같은데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10개. 자 펜툴로요. 여기 끝지점과 끝지점을 또 여기 끝지점과 끝지점을 연결해주면 에코 예쁘게 연결해주면 예쁘게 모습이 완성됐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선에 대해서는 딱히 이걸 선으로 그려도 되고 사각형으로 그려도 됩니다. 딱히 두께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기 좋게 화면에 예쁘게 배치될 정도로 이렇게 두께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3은 조금 두껍고 2는 조금 약하네요. 자 이렇게 배치된 걸 이제 한번 잘 배치해서 갖다 놔보도록 할게요. 아예 로테이트를 해서 가죠. 자 이럴 경우 그룹으로 좀 묶어서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그룹으로 묶어줬고요. 자 로테이트는 로테이트 툴에 갔을 때 뭐 더블 클릭해서 45도 돌려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선택 툴로 위치 잡아볼게요. 자, 풍차가 있을 위치 이렇게 잡았습니다. 크기도 크기가 쬐끔 큰 것 같으네요. 조금만 줄일게요. 좋아요. 자, 요거를 로테이트 주겠습니다. 로테이트를 하는데요. 요래 아래 앵커 포인트를 Alt키를 눌러서 쿡 찍어서 90도를 카피하겠다 라고 하고 Ctrl-D, Ctrl-D 네. 풍차 완성했습니다. 자 이번엔 요 안에 문을 좀 그려봐야겠네요. 자 문은
네, 여기 풍차 안에 문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모퉁이 둥그런 사각형을 써서 작업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문에 해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면은 이때 둥그러미가 저는 마음에 드네요. 이 라운드는 화살표 위로 가기 아래 가기를 눌러서 라운드의 길이는 조절해 줄 수 있겠습니다. 완성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성한 걸 만약에 아래로 좀 자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 하나를 더 그려서 두 개의 객체를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 앞에를 삭제해라. 뭐 이런 작업해도 좋겠고요. 자, 요 문을 자, 테두리가 있네요. 테두리 한번 완성해 볼게요. 옵셋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브젝트 패스 옵셋 패스 프리뷰를 눌러서 적당한 간격을 한 2mm 정도 2mm 조금 두꺼운 것 같으네요. 1.6 정도를 옵셋을 오케이 해줬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라운드 디렉트 아니 사각형 툴을 하나 더 만들어서 요 바깥쪽과 두 개를 선택해서 앞에를 뺐습니다. 자, 그 다음 컬러가 달라요. 이럴 경우에는 컬러를 잘 적용하고요. 순서가 다르죠. 자, 컨트롤 하고 대괄호 열기 버튼을 누르면 한 단계 뒤로 가기 단축키 되겠습니다. 자, 문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그 옆에 봤더니 나무들이 있네요. 자, 나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원으로 만듭니다. 나무. 자, 원이 반쪽이 나눠져 있는데요. 그냥 바로 그냥 사각형으로 이렇게 사각형 하나 그리고 두 개를 선택해서 반쪽 자르기. 자, 나무에 컬러를 넣어서 복사하기부터도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색상. 자, 그리고 뒤집기 하겠습니다. 리플렉트. Alt키를 눌러서 아래 지점을 클릭. 얘는 카피. 복사한 것은 컬러를 이렇게. 자, 밑에 네모도 있죠? 렉탱글로 나무를. 좋습니다. 자, 이번엔 선택 툴로 쉬프트 키를 눌러서 세 개를 선택한 걸 그룹으로 좀 묶읍시다. Alt 키를 눌러서 옆에다 하나를 더 복사하는데 크기가 커졌네요. Shift 키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고 위치는 요 앞에 게 더 먼저네요. Ctrl Shift 대괄호 닫기 맨 앞으로 보내기 기능입니다. 나쁘지 않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집을 또 좀 그려야겠군요. 아, 저는 여기 심볼의 위치가 살짝 옮겨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심볼 시프터 툴로 심볼을 선택해서 여기 나무가 그려져야 되는데 위치가 조금 안 맞았어요. 얘는 요 앞으로 좀 넣고 요거는 하고 나서 뭐 위치는 조금씩 조절해 줘도 되겠습니다. 작업을 할 때 그리드를 놓고 작업하면 훨씬 더 좀 낫겠죠. 자, 옆에 집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펜 툴로 마지막 객체 요게 지붕부터 그냥 그려볼까요? 이번엔 지붕을 펜 툴로 여기 하나 그렸고요. 선택한 게 약간 선택 툴로 선택 툴은 잠깐 컨트롤 키를 쓰게 되면 선택 툴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또 펜 툴로 그 위에 지붕도 그냥 이렇게 옆에다 그냥 그리십시오. 펜 툴로 직접. 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건 앵커를 좀 수정해 주면 되겠고요. 자, 펜 툴로 옆에 또 그립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직접 그리는 걸 권합니다. 이게 훨씬 더 빠릅니다. 자, 그리고 아래 또 한번 그려볼까요? 잠깐 객체를 선택했다가 펜 툴을 사용하면 그 컬러를 바로 갖다 쓰니까 좀 편리하겠죠.
자, 얘는요, 대충 이렇게 그리고 나서 살짝 하나씩 뒤로 이렇게 보내기를 한번 해볼까요? 마음에 드네요. 자, 대충 했더니만 면이 잘안 맞춰서. 어이, 좋습니다. 자, 이번엔 또 펜툴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대괄호 열기 한 번씩 눌러주면 위치를 옮겨줄 수 있습니다. 자, 집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약간 자, 요 집에는 문이 있네요. 창문과 문이 있네요. 그 작업도 좀 해볼까요? 앵커 위치를 좀 옮겨서 집이 그 기울기가 수평에 맞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조절했습니다. 네. 자, 문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으로 하나를 그려주고요. 또 하나도 사각형을 그려서 뭔가 조절해 볼게요. 자, 요즘 보십시오.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앵커를 직접 선택 툴로 요 앵커와 시프트 키를 눌러서 두 개의 앵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에버리지로 나는 버티칼을 맞춰주겠다면 두 개가 이렇게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 툴로 로테이트를 좀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살짝 납작쿵하군요. 자, 로테이트 툴 아니면 로테이트 툴 하겠습니다. Alt키를 눌러서 아래에 살짝 여백이 있도록 복사한 걸 카피. 아, 옆에가 안 맞았네요. 그냥 Ctrl D 해준 걸. 위에 두 개는 납작쿵하게 만듭시다. 납작쿵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여백이 맞겠네요. 얘는 버리고. 자, 미러 한번 줘보겠습니다. 리플렉트 Alt키를 눌러서 옆에 앵커 포인트를 카피. 자, 이렇게 해서 창문 형태 완성했습니다. 자, 요 옆에 봤더니 나무가 한 세트 더 있네요. 나무 복사해 가볼까요? Alt키를 눌러서 복사 살짝 크기 작게. 자, 도로가 있습니다. 뭐 땅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그 부분도 한번 완성해 봅시다. 자, 땅이 될수 있는 객체 선택한 다음 펜 툴로. 자, 시작 위치 잡고 클릭하면서 드래그. 자, 펜 툴로 하나를 만들었고요. 자, 또 이번에는 연두빛으로. 땅을 만들어 가 봅시다. 자, 이번에는 초록빛으로. 마지막 앵커 포인트를 다시 한번더 클릭하면 이렇게 뾰족한 이런 모습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모습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보니까 위치가 조금 안 맞는 거는 옮겨 볼까요? 쉬프트 키를 누르면 다중 선택되고 있습니다. 이때 선택된 걸 풀어야 되는데 그럴 때도 다시 한번 쉬프트를 누르면 선택이 풀립니다. 자, 제가 이거를 그룹을 묶었고요. 위치를 다시 한번 잘 잡아보죠. 네, 얼추 된것 같고요. 이때 살짝 모양을 조절한다든가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잘 됐네요. 예쁘게 하려면 한두 끝도 없고.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형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니까. 네. 자, 이제는 옥수수가 또 하나 남았습니다. 자, 옥수수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 심볼이 살짝 위로 올라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심볼 사이즈 뭐 이런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심볼의 위치를 더 위로 올려볼게요. 컨트롤 브랜드를 더 뒤로 내보내 볼까요? 컨트롤 대괄호 열기. 어우, 브랜드가 너무 뒤로 갔군요. 심볼. 네, 뭐 알람이 울렸습니다. 이어서 좀 해볼게요. 옥수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자, 앨리스 툴로 먼저 옥수수의 노랑이를 엘립스를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타원 형태를 하나 그렸고요. 옆에서 그려서 옮겨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펜툴로는 잎사귀를, 잎사귀는 좀 나중에 그려볼까요? 자, 우리 엘립스를 마저 좀 할 건데 옥수수 알갱이를 갖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알갱이의 동그라미를 이렇게 하나를 그렸고요. 또 엘립스를 주겠습니다. 이 안쪽으로 동그라미 두 개. 자, Alt키를 눌러서 옆으로 복사. 자, 이 두 세트를 Alt키를 눌러서 위로 복사를 하는데 크기가 좀 작아지게. Alt키를 눌러서 위로 복사하는데 크기가 좀 더 작아지게. 자, Alt키를 눌러서 위로 복사하는데 크기가 좀 더 작아지게. 또 한 번 복사하는 건 Alt키를 눌러서 가운데 복사 크기 조금 더 작아지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Alt키 눌러서 위로 복사하는 건 크기 조금 더 작아지게. 아, 씨앗이 모양이 다양하죠. 자, 그 다음에 Alt키를 눌러서 옆으로 가져간 건, 아이쿠, Alt로 눌러서 옆으로 가져간 건 크기가 조금 더 커지게. 자, Alt를 눌러서 복사한 걸 살짝 줄이고요. Alt키를 눌러서 복사해서 살짝 줄이고, 또 Alt키를 눌러서 복사해서 배치하고요. Alt키를 눌러서 옆으로 또 가져간 걸 살짝 줄이고 배치해 보겠습니다. 자, 반쪽만 했습니다. Shift키를 눌러서 다중 선택한 걸 반사툴에 가서 Alt키를 눌러서 중심에 해당하는 지점을 쿡 찍고 카피. 씨앗들, 옥수수 알갱이를 만들었고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마스크예요. 바탕이 되는 노랑을 Ctrl-C 그리고 Ctrl-F 한 다음에요. 방금 이 노랑은 제일 앞으로 오렌지 bring to front. 그러고 나서 전체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리핑 마스크 줍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객체만치 아래 것들을 마스크를 씌워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기능이 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펜툴로. 자, 잎사귀에 해당하는 거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그리고 자, 또 펜툴로. 사실은 펜툴로 그려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펜툴 작업했습니다. 자, 요거 두 개를 요쪽 편을 만들었고요. 반대편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펜툴로. 자, 또 펜툴로.
마지막 지점을 다시 한번 클릭하면 방향이 이렇게 틀어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잎사귀를 감싸주는 이런 형태까지 완성했어요. 저는 가운데 이렇게 좀 놓고 그룹을 좀 묶어볼까요? Ctrl G. 자, 배치해 보겠습니다. 자, 로테이트로 좀 돌리고요. 마음에 드네요. 자,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아, 글자 하나를 안 썼군요. 안심 먹거리로 미래를 약속합니다. 글자 한번 써볼게요. 도둠체. 자, 그러면 얘는요, 여기 아까 우리 그냥 타입 툴로 쓸게요. 빈 공간을 쿡 찍어서 글자를 쓰는데 마지막 글자가 도둠체였기 때문에 도둠체로 뜨고 있네요. 도둠체 20포인트, 블랙 100짜리로. 자, 안심 먹거리 위치 잡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인벨로프 디스터트죠. 오브젝트 인벨로프 디스터트 메이크 위드 웝. 자, 여기는요. 프리뷰를 체크한 다음에 플래그. 여기는 더 많이 이렇게 흔들렸죠. 이거는 눈으로 보면서 마음에 드는 값을 찾으십시오. 네, 마음에 듭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 심볼 만들었던 거는 없애주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씌워줘야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연습했던 옆에다가 그려놨던 사각형도 없앱니다. 요거 이렇게 냅두면 안 되겠어요? 아니면 마스크를 씌워도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됐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사각형을 하나 그릴 겁니다. 이 사각형은 현재 여기 모퉁이에서부터 모퉁이, 즉 210에 297 정확한 사각형 하나는 필만 채워주면 됩니다. 색상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자, 모든 레이어가 같은 레이어에 있었어야 되는데 약간 애매해졌네요. 잠시만요. 얘를 잠깐 하이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오브젝트 하이드 셀렉션. 위치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네, 맞습니다. 자, 전체를, 즉 얘가 제일 위로 와야 돼요. 자, 그리고 전체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러스트레이터 화일, 원본 화일을 저장해서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